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뉴스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본영 시장이 추석을 맞아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구본영 시장은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구본영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인 영서원과 천안축전원을 방문해 시설 이용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살피며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안부를 전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구본영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정시장과 천안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했습니다. 민족 고유의 대명절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1년 중 가장 넉넉한 계절인 만큼 마음까지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